지난해 1월 LAC가 승인한 식당과 커피숍 등 요식업소 패티오 흡연 금지법은 1년 동안의 예외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식당 반경 10피트 안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푸드트럭이나 식탁 공간이 없는 간이 음식점의 경우에는 40피트 안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18살 이상의 성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 즉 ID 검사를 통해 출입하는 개인적인 파티나 나이트클럽, 그리고 바 등은 이 법안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건강과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 피해 보호 차원입니다. 하지만 야외 패티오를 갖고 있는 한인타운의 업소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찬밥만 있어요, 지금요. 왜 그러냐. 폐로 있는 사람들은 손님이 있고 폐로 없는 사람은 손님이 없다. 이런 그 과정에서 얘기를 나누는 거 보면 폐로 없는 식당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10피트에 대한 기준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주방과 실제 건물의 외벽 또는 주차장 등이 포함된 전체 식당으로부터 10피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둘째, 적발 시 부과되는 $250의 벌금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낮다는 것이 식당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며 발부한 벌금들로 시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문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티오에 대한 매력이 낮아져 식당 매물의 부동산 가격에도 변동이 예상됩니다. 패티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카페, 식당, 그런 그 비즈니스에 대한 그 큰 그 영향,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급격히 떨어진다 뭐 이런 영향은 없지만 다소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며 단속이 시작되더라도 업소는 물론 업소를 이용하는 한인들의 적응까지 상당한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